그러면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100으로만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여기가 상당히 금방 전에 엄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쭉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미니 PC를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이 PC를 조립하는 걸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N케이스 M1 구매하고 그 이후에 벤 A4라고 이 SFF 케이스를 구매를 했었는데, 하드한 고사양으로 조립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저사양으로 벤치 테스트 정도 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립에 필요한 부품들부터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 할 거는 CPU, 글카, 메모리, 쿨러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그래픽 카드는 RTX 2070 슈퍼 파운더스 에디션. 이 정도면 충분히 고사양 게이밍은 가능한 수준이고, CPU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400이 장착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메인보드를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1900이나 1700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쿨러를 그렇게 좋은 거를 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CPU는 1700F 요게 이제 남아가지고 요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고, 메모리도 시금치, 일반 시금치가 장착이 돼 있는데 3600에 CL16짜리 고수율 메모리 8기가짜리 두 개를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쿨러는 인텔의 기본 쿨러가 장착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이즈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국민 쿨러라고 할 수 있는 녹토 NHL9i 크롬엑스 블랙으로 해서 블랙 깔맞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글카 전원 케이블 장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추가로 가지고 왔고요.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쿨러를 까봅시다. 쿨러 저번에 조립을 한번 했던 건데, 이 쿨러가 백플레이트가 있는 상태여야 조립이 가능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거였네요. 앞에 쿨러를 장착을 하고 뒷판에서 나사 조이는, 그러면 메인보드 뒷판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메인보드 뒷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분리를 해야 돼요. 이 정도면 거의 새로 조립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요거 유니파이 여기 SSD 방열판 박는 나사가 없어요. 그래서 방열판을 계속 떼고 썼었는데, 그냥 이참에 달아놓긴 해야겠어요. 이 방열판도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달아놓고 혹시나 나중에 찾으면은 나사를 장착해야겠습니다. 이게 서머패드 점성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 이대로 그냥 딱 케이스에 들어가고 파워 깔끔하게 붙이고, 글카도 한 이만해 안 붙어있네. 되겠습니다. 이만하게 파워도 있으면 좋겠는데, 파워 이만하고 글카 이만하고 해가지고 반대편에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사이즈 딱 해서 조립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희망사항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서 설치를 해보고 온도랑 실제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세팅하니까 깔끔하죠? 키보드도 무선, 마우스도 무선, 컴퓨터도 조그맣고, 모니터도 모니터함에 띄어놨고, 깔끔합니다. 네, CPU 정상 인식되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XMP 적용을 해둔 상태라서 3600MHz로 잡힙니다. 3600MHz에 CL16으로 잡히는 상태고, 글카도 정상적으로 인식이 잘 되네요.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할 게임은 당연히 100으로만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네, 게임 옵션은 풀 HD의 논쟁 옵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프레임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2070 슈퍼도 지금 3000보드 기준으로는 3060급이었었나요? 아마 그 정도 급일 텐데, FHD 이런 고사양 게임을 하기에는 넘치는 사양이죠. 만일에 이제 QHD 이상으로 간다면은 그래도 일부 게임에서 고수율 게이밍 하기엔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60Hz 게임까지는 다 무난무난하게 가능한 그래픽카드라서, 솔직히 이거를 이제 메인 PC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휴대용으로 나가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글카로는 진짜 못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발열 보시면 글카 발열은 해소가 꽤나 잘 됩니다. 발열은 70도가 나오고, 클럭도 1800 후반대로 클럭 자 거의 없이
거의 풀 성능 그대로 나오고 CPU 쪽이 이제 발열이 살짝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70도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오네요. 만약에 이제 다코어를 더 사용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은 조금 발열이 더 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CPU 전력 제한을 조금 더 걸고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게이밍 배그 하는 거 정도로는 발열이 전혀 문제될 수준은 아니에요. 클럭 자체도 지금 올코어 4.6GHz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죠. 일단 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게임만 실행을 시킨 게 아니고 이 컴퓨터에서 원컴으로 녹화까지 하면서 게임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 자체가 조금 더 낮게 나와요.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실제 혼자서 게임하실 때는 더 프레임이 잘 나오는 환경에서 게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 뜨거워! 아 깜짝이야! 아 잠깐만 열화상으로 찍어야겠네. 와 지금 온도를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뭐 열이 거의 안 나오고 어차피 여기는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상단이 이제 글카 온도가 102가 돼서 나오는데 여기가 상당히 금방 전에 엄청 글카 들어갈 땐 뜨거웠었어요. 지금은 약간 그나마 온도가 좀 줄어들긴 했네요. 30도 후반. 그리고 이쪽 전면 부근도 40도 후반까지도 막 이렇게 올라가네요. 금방 깜짝 놀랐어요. 잠깐 이제 케이스 한번 아씨 깐지 나는데 하고 딱 만졌는데 엄청 뜨거워가지고 아마 아까 한 진짜 40도 중반 이상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일단 이 PC 같은 경우는 성인용 PC로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외부 나가는 컨텐츠 할 때 이 PC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촬영하는 컨텐츠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